안녕하세요. LA 해나입니다. 저는 평소 건강을 위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간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열심히 운동해 놓고, 간식들 때문에 도루아미타불 되기 십상이잖아요. 맛있는 간식은 달고 바삭한데, 그건 설탕을 많이 넣었고, 기름에 바싹 튀겨냈기 때문이죠. 이 바삭한 게참 문제예요. 저든 그 기름을 썼을 테고, 설탕은 코온 시럽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좋은 설탕과 마요네즈, 땅콩잼 정도만 있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맛있고 건강한 스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코의 성분 좋은 식재료 중에 홈메이드 간식에 활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아보카도로 만든 성분 아주 깔끔한 마요네즈이고요. 성분을 보면 아보카도 오일과 오게닉 에그를 썼고 대부분이 언세처레이티드 패시네요. 약간의 콜레스테롤 5% 정도는 괜찮고요. 이거는 땅콩잼을 대신해서 제가 즐겨 먹는 아몬드 버터입니다. 단백질, 섬유질, 칼슘 등이 들어있고 서빙 사이즈 2스푼에 210 킬로칼로리, 성분 재료는 오게닉 아몬드 하나뿐입니다. 다음은 사우스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로우 언필터드 허니입니다. 로우 허니에는 일반 꿀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꿀도 역시 단일 성분으로 팻이나 콜레스테롤 전혀 없이 자연당 17g, 한 스푼당 60kcal네요. 이 아가베 시럽을 설탕을 대신해서 요리에도 많이 쓰고 물엿이나 파는 매실청의 사용을 줄이려고 해요. 오게닉 블루 아가베 넥타 단일 성분으로 자연당만 16g이네요. 칼로리도 꿀과 비슷하고요. 꿀과 아가베 시럽이 좋은 자연 성분이긴 하지만 당은 당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속이 될 만한 재료가 없는 날에도 땅콩잼과 마요네즈만 있으면 초간단 샌드위치는 언제나 가능하답니다. 이 아몬드 버러는 보통의 피넛버러보다 더 묽어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는데도 이렇게 리퀴드해서 바르기 참 편합니다. 땅콩잼의 반대편에 젤리를 바르기보다는 바나나나 사과를 얇게 썰어 넣어주어 과일과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마요네즈 듬뿍 넣어서 에그 샌드위치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사과를 먹을 때 이렇게 땅콩잼에 잘 찍어서 먹어요. 좋은 지방으로 영양 밸런스도 맞춰주고 중년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시거나 찬 과일을 먹을 때도 아몬드 버터에 찍어 먹으면 훨씬 부드럽고 시지 않게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신 과일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땅콩잼이나 아몬드 버터는 포만감을 높여줘서 이렇게 바나나 하나를 먹을 때도 함께 먹으면 한 끼처럼 든든해서 다이어트 할때 드시면 효과가 정말 큽니다. 오랫동안 배가 불러요. 저는 특히 급하게 수업에 들어가야 할때 챙겨 먹기도 해요. 다음 제가 꼭 추천하는 코스코 과자는 호박씨, 코코넛, 해바라기씨, 아몬드, 햄프시드까지 5개의 너트를 첨가했고
현미로 반죽을 한 키토 크래커입니다. 총 4g의 탄수화물, 설탕은 제로이고 오게닉이며 글루텐 프리, 넌 GMO, 노 아티피셜 플레이버 스낵입니다. 고소하고 달지 않아 중독성도 없어요. 계속 추천하게 되는 이 아몬드 플라워는 정말 쓰임새가 다양해요. 또띠아 랩뿐만 아니라 홈메이드 간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영양제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음식을 대신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음식을 오감으로 먹기 때문인데요. 맛과 냄새, 색깔, 모양, 또 씹는 느낌까지 있어야 먹었다고 느끼잖아요. 특히 바삭한 것이 먹고 싶을 때 칩을 많이 찾는데 이 또띠아로 칩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기름을 살짝 뿌려주고 8 조각으로 잘라낸 또띠아를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400도에서 8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반죽 자체에 아몬드 기름이 있어 기름을 뿌리지 않고 구워도 맛있어요. 살사 없이 그냥 과자만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만든 과자라면 아이들도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망고 살사인데요. 집에 있는 토마토를 잘게 썰어 망고 살사를 섞어 먹으니 저는 달지 않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찍어 먹으면 레스토랑 살사와 칩 부럽지 않아요. 다음은 달콤한 청량 음료 대신 탄산수와 냉동 베리를 이용해서 1분도 안 걸리는 초간단 과일 칵테일을 만들어 봤어요. 베리 믹스를 컵에 넣고 아가베 시럽이나 꿀을 한두 스푼 넣어주고 물이나 탄산수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름엔 얼음 조각을 띄워주면 더 시원하고 좋고요. 가공된 주스나 청량 음료에는 설탕, 특히 콘 시럽이 많이 들어있어 요즘은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은 꿀을 활용한 허니 머스타드 소스인데요. 만들기 정말 간단해요. 이제부터 사 먹지 마세요. 준비물은 머스타드와 꿀, 그냥 둘을 1:1로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부드러움을 위해 마요네즈와 레몬을 넣어주시는 건 선택사항이고요. 저는 이것도 역시 1:1로 했어요. 그냥 기억하기 쉽게. 다이어트 중에 파프리카나 고구마, 오이를 주로 잘 먹는데 이렇게 찍어 먹으면 자극적이면서 단맛에 대한 갈증을 달래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코스트코의 성분 좋은 식재료인 아보카도 마요네즈, 아몬드 버터, 아가베 시럽, 꿀을 간식에 활용해서 잘 넣어 먹으면 가공식품 스낵을 줄이면서 고소하고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간식 아이디어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